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임지원이라는 이름을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상, 패션, 뷰티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현재 뷰티 크리에이터 화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화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육아에도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죠. 유튜브 채널 차이드로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차민욱입니다. 저는 연극과를 졸업을 해서 줄곧 연극을 하고 있었고, 제가 원래 이제 3월에 공연을 올리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이 폐쇄했고, 그러면은 나는 너무, 너무너무 불투명한데?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러면은 나 진짜 할줄 아는 거 없구나. 나 여태 이 나이까지 뭐 하고 살았지? 제가 이제 전자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가장 못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 물리랑 수학을 많이 다루는 전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도망가듯이 1년 만에 가게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생각에 적금을 꾸준하게 들어서 이제 전역할 때 생각보다 큰 돈이 생겼는데,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걸 노력하면 되는지를 모르니까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증권사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뒤늦게 꿈을 이루고자 이제 쇼스트 도전을 해서 쇼스트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일을 잠깐 쉬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를 낳으니까 외형도 너무 바뀌고 주변 환경도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김아영이 아니라 박서윤이라는 한 아이의 엄마로만 지내야 되는구나. 굉장히 많이 우울했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제 할수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뇌뷰크를 만나게 됐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방법을 알려준 거죠. 뇌뷰크는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LG 생활 건강이랑 환경재단에서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일환인데요.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이제 제품 제공이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서포트해주는 활동입니다. 약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신청을 한다고 해도 나는 좀안될것 같고 약간 반짝반짝한 젊은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냥 아기 엄마도 지원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말뿐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마감 진짜 몇 시간 전에 그래도 해보자, 후회하지 말자 라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분이 이거 멘토 하신다고 공고글을 올려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사실 될줄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딱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아르바이트에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피부가 되게 안 좋았어요. 피부가 되게 건성인데다가 또 민감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다른 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많았고, 군대에서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제 SNS나 유튜브를 볼 기회가 많았고, 크리에이터에 대한 꿈을 거기서 좀 키우지 않았나. 샥 쉐딩을 해줍니다. 자, 그럼 아까와 달리 요 코끝이랑 요 콧볼이 좀 줄어들었죠? 저한테 있어서 뇌뷰크는 제 인생의 스위치를 탁 켜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증이 크게 왔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은 환경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잠깐 길을 돌아서 가고 있는 것뿐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리거나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품 리뷰도 많이 올리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뷰수나 팔로워 수와 상관없이 영상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제품 협찬이나 이런 것도,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중, 남고, 군대, 공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남자들 틈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뷰티에 대한 관심이나 뭐 뷰티 크리에이터로서의 도전을 주변인들한테 쉽게 말하기 어려웠어요.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영상에 대한 관심사, 저의 확신을 좀 느꼈고요. 막연했던 제 꿈을 구체화시켜줬고, 그로하여금 제 꿈의 방향성을 이제 정확히 해줬던 것 같아요. 이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고, 지금은 오로지 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제 열정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뷰크가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